라이벌을 의식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를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했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기 힘든데. 진짜 사실 쉽지 않은데 저는 선수 시절에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담배를 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38살까지 선수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야.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죠.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물론 저한테 야구도 가르쳐 주셨지만 저한테는 정말 우상 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하는 동안은 아빠한테 정말로 떳떳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라운드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이런 거 안 했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동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내 나이 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많이 나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부담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많이 들죠. 네. 네, 많이 들고 저는 아버지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그 당시 때를 보면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주고 나중에 뿌리까지 자리로 만들어주는 그 나무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시장에서 나이스를 입어요. 나이키를 안 입고 그런 티를 사 입고 우리들한테는 메이커를 다 입혔고 난 이 티가 더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생선을 드셔도 몸을 다 떼어서 우리 주시고 아버님은 머리를 드시고 난 머리가 더 맛있다고 그러고 그러셨던 분이라 지금 저는 진짜 아버님 제 발끝도 못 쳐져가죠. 야구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멘탈적으로 그 타석에서의 준비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다 많이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현역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제 우리 아들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남을 의식하지 마라. 남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을 네가 이기려고 해라. 이걸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죠. 지금까지 OX 답변 중에 가장 멋있는 답이 나왔어요. 보통 라이벌 하면 선수들 이름이 나왔는데 이야. 혼잣말이라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울 것 같아서 안 되는데. 네, 아니,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이거 어차피 영상 한번 남겨놓으면 또 좋을 것 같고. 아버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최경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아버지와 같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오형제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